성우의 현재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주류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음악 그룹이라기보다는 대중문화 문화 현상으로 봐야 돼요. The Queens of K-pop, 소녀시대. 하이원 서울 가요대상 대상은 디지털 음원 대상. 웰메이원 서울 가요대상 대상. 디스크 대상. 소녀시대. Is America ready for the adult generation? I think part of the world is ready for us. We're coming. 드디어 첫 방송이에요. 아, 실감도 안 나고요.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쿵닥쿵닥 떨려요. 많이 긴장되고 떨려요. 그러니까 떨린다 기보다 긴장이 되고 설레요. 이게요, 밥 먹어요. 9개월만 컴백을 했는데 잊혀질까봐 좀 초조하고 두렵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속상했었고 겁부터 났었고 그 마음이 이제 더욱더 열심히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서 일으키고 있죠. 여성 아이돌 그룹 소녀시대. 이 소녀시대가 요즘 컴백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안인 원조 논란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보시죠. 2009년 대한민국을 강타한 소녀시대의 지. 남학생이 많네요. 예, 멜로디 쉽고 경쾌하고 이쁘고. 소녀시대 노래 지. 전국은 지금 소녀시대의 지 열풍으로 들썩들썩 남녀노소 지 열풍에 빠져들고 있는데요. 2009년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소녀시대의 지 열풍, 그 뜨거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어여비 데스까 어여비 됐을까?
지난 일주간 TV 라디오 앞에서 방송에만 16개 프로그램에 출연했어요. 잠잘 시간 아끼고 식사 시간 아끼고 이래서 지금 다 시간을 내는 거죠. 괜찮아요, 그래도 건강이? 사실 잠 많이 부족하고 네. 그리고 잔병 치레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런 걸로 인해서 막 불평불만을 한다고 하면은 좀 말이 안 되는 게 일단 저희가 좋아해서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감수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밤 9시지 않습니까? 근데 또 3시에 스케줄 나가야 되는데요. 새벽 3시에. 어제는 4시에 스케줄 나갔대요. 네, 그렇게 내가 눈에는 그럼 어떻게 체력 관리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도 이렇게 밝잖아요. 어? 그게 열정입니다. 배워야 돼. 이 자리에 오기 위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정말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무엇보다 열정적인 마음으로 여기로 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쁘고 누구보다도 10년이 다 돼가는 긴 시간 동안 함께 달려와서 우리 8명의 멤버들 너희들이 있기에 지금 우리 소녀시대가 있는 것 같아. 너무너무 고맙고 우리 열심히 하자. 사랑해 얘들아. 많은 시간 속 여덟 명의 좋은 멤버들도 만나고 아홉 명이서 이렇게 잘 맞는 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전 지금은 참 복받은 날이라고 생각해요. 아홉 명이 다 서로를 좋아하고 같이 있는 게 좋고 즐기면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면 할수록 저희 팀은 예전에는 많이 가면 5년 가겠지라는 얘기를 더 서로랑 같이 있고 싶고 더 오래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그런 틀을 깨고 싶은 그룹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